추석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촌 동생이나 조카에게서 당신들의 피규어, 장난감들은 무사하신지요? 혹은 우리 어린 상추들, 삼촌들이나 사촌 형네 가서 그 아끼는 피규어나 장난감을 해치고 온 건 아닌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뭐 조카가 다녀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해볼 피규어 큰 녀석을 준비는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미루다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추석에 풍성한 거 보여드리려고 풍성한 루즈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요 녀석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피규어 아이언맨 마크 42 핫토이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 와 다라단 단단단단 따라단. 요 제품은 마크 42 사이즈의 12인치 피규어가 아닌 18인치 이상의 피규어고요. 예전부터 전시는 미리 다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박스에 안 담고 이렇게 딱 가져오면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다시 담았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스케일답게 굉장히 크죠. 마크 42. 아, 불 이렇게 진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쿼터들은 항상 이렇게 버튼처럼 4분의 1이라고 써있는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마크 42답게 금색과 빨간색의 조합, 실버도 가끔 들어가 있다 이런 것까지 쬐끄만하게 또 넣어줬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띠가 있고요. 뒤에서 보시면 캐스트와 크루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 42 쿼터 스케일은 일반 버전이고 디럭스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디럭스 버전을 갔었고요. 디럭스 버전은 70만 원을 넘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아직도 중고 시세가 그래도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시세는 형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인치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피규어가 가격이 조금 상승한 거에 비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착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이캐스트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 요거 방금 담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열어보네요. 솔직한 방송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언맨 3에 나왔다 해서 마크 42고 3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와 크죠? 큽니다 큽니다. 아이언맨 마크 42가 누워 있습니다. 한번 일으켜 세워보렵니다. 이상훈 TV 스튜디오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로다주가 최애하는 수트로 뽑았던 마크 42. 그래서 이상훈도 덩달아 최애하고 있는 마크 42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기 비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마지막에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죠. 핫토이 마크 42 12인치입니다. 요 정도. 하지만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요. 아 그래도 얘가 더 무겁긴 하네요.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쿼터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이 친구는 12인치 치고는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가운 금속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녀석은 시원한 플라스틱 느낌이 있습니다. 킹아츠 마크 42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9분의 1, 6분의 1, 4분의 1 사이즈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데미지 버전이 아니네요. 이 녀석들은 다 데미지 버전으로 제가 파츠를 갈아 끼웠는데 마크 42는 사실 데미지 버전이죠. 킹아츠의 데미지 버전은 조악합니다. 이런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그 별매로 파츠를 사실 따로 샀던 건데 장난감스럽고 마크 42의 핫토이 버전을 보면 불에 탄 듯한 이런 느낌과 막 찢어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킹아츠와 핫토이와의 퀄리티 차이는 사실 이런 데미지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 요거도 이따가 데미지 파츠 보여드릴 텐데 기가 막힙니다. 기대하세요. 가동률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 라쳇 관절 똑똑똑 움직여서 90도 움직여지고요. 어깨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가 있고 정관절도 90도 이상 거의 한 120도까지 이렇게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도요 고개를 뭐 거의 하늘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고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개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좌우로도 어느 정도 움직여집니다. 허리는요 이중 허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탁 열어주고 두 군데가 어머 아직 여기 비닐도 안 벗겼죠. 한 칸 한 칸 오! 왜 한 칸밖에 안 움직이지? 어 그렇지. 가슴 쪽에서 한 칸이 올라가고 허리 쪽에서 한 칸이 더 올라가고 요런 이중관절 요롱이가 됐죠? 다시 이렇게 구부려주고 숙여주고 이 팔관절이 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줄 알았는데 이건 고정이고 다리가 대신에 이렇게 길어졌다가 오므라졌다가 이렇게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을 스커트를 열어주면 관절은 뭐 굉장히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뒤쪽도 와 뒤로 상당히 많이 가죠. 이렇게 옆으로 벌어짐도 꽤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릎 구부림 이중 관절로 해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치에도 나오지만 엉덩이 윗부분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고관절을 더 앞으로 더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앉는 것도 와 그렇죠. 90도로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가능한 점. 얘가 열려 있으면 요 정도밖에 안 구부려지는 거예요. 헤드가 두 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일반 헤드가 하나 들었고 데미지 헤드가 하나 들었는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데미지 표현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여기에 놀라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고 하지 마. 토니의 얼굴입니다. 우와 지금 눈알 빛나는 거 밑에 상처들 표현까지 저 이거 보고 진짜 오줌 쌌잖아요. 굉장한 퀄리티입니다. 땀에 조금 저런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12인치에서도 물론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이제 쿼터 스케일로 얼굴이 뻥튀기 되면서 뭔가 더 디테일해졌어요. 수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코의 상처, 이마의 상처, 볼의 상처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I'm Tony Stark. Nope.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데미지가 없는 헬멧도 이런 웨더링들은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하나씩 불을 다 밝혀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눈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 데미지 버전으로 얼굴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세트는 아니니까 교차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데미지 버전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아, 이런 부분들 진짜 누가 진짜 와서 확 핥힌 거 아닙니까? 헤드 조형이 들은 거에도 온전한 마스크도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면 이런 부분들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마스크 안쪽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위에 1.5층 있고요. 거기에 1층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지금 나 포징 따로 안 했어요? 근데도 멋있죠? 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데미지 파츠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손 루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먹진 손 외에 잘 서 있어야 돼. 야, 너 여기서 쓰러지면 큰일 나. 내가 치지만 하면 되는데. 펼친 손, 리펄서를 발사하는 이렇게 나그에 하는 이런 손 하나. 마크 42는 이런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금색인 포인트 요게 참 예쁜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요 녀석은 전지가동손 손가락이 움직일 수가 있죠. 총 3쌍이 손이 들어있고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마크 6나 이런 데서도 아마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개폐가 안 되니까 개폐가 되는 느낌의 팔뚝에 나오는 미사일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와 여기 열었을 때 자석인데 열었을 때도 요 안에 전선들까지 표현이 이게 지금 잠깐만 12인치에서 이런 게 표현이 되냐고 한번 보자고요. 네? 전선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까지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쿼터는 전선이 보인다는 똑같이 자석이니까 여기에 탁 넣어주면 자석이에요. 딱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올려주고 항상 이 가슴 파츠가 좀 문제예요. 상완에 닿게 되면은 자꾸 빠지니까 이거 빼고 그냥 해볼까요? 그러면 빼고 솔직히 떠났어요. 예. 와 그냥 해도 멋있잖아. 봐봐. 미사일이 없죠? 미사일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 홈이 딱 파여있는 걸 여기에 그냥 꽂기만 꽂기만 걷자 좀 제발 꽂기만 하면 됐는데 이렇게 걸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살짝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홈 파져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딱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접을 수 있고 이렇게 들었다가 오 뒤로도 왼팔 오른팔을 다 할 수 있게 한 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어깨의 승모근 쪽을 뒤로 이렇게 밀어줘요. 홈이 파져 있죠? 이렇게 홈에 미사일을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에서 나오는 느낌도 줄 수가 있고 이거를 내려서 본인을 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열리는 김에 요거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토니 스타크가 할리퀸어에게 배트 크리켓이라고 하면서 줬던 그 녀석인데 이거 어디서 뺐어요? 앉아있는 마크 42 등딱지에서 뗐거든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등딱지에서 이거 나오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수납이 되고 이게 빠진다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got just the thing. This is a pinata for a cricket. 이거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자, 펼쳐볼까요? 와, 대박이죠? 자, 펼쳐볼까요? 와, 대박이죠?
닫힌 파츠, 이렇게 열린 파츠,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크 42, 예? 안열리잖아. 아예 저기 나사로 지금 박혀져 있잖아. 이거가 표현되는 게 쿼터와 6분의 1 스케일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킹아츠도 된다고? 당연히 9분의 1 스케일이니까 없을 거 아니야. 어? 이봐, 열리지도 않아? 이게 안 열려? 야, 너, 씨. 어? 킹아츠 열리려 하는구나. 킹아츠는 들었는데요? 웬일이야? 어, 9분의 1 사이즈 들었어. 뭐야, 이거? 어? 야, 그럼.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가 뭐가 되냐? 어. 뭔가 콘택 600 느낌도 좀 있고, 마크 42에 들었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어, 잘했다. 끝. 어, 잘했어. 아무튼 여기에, 네, 그게 들었다라는 거. 연기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요런 디테일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하다. 어깨 장갑들을 이제 빼주고 안에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얘들은 다 이렇게 파츠가 분리가 돼요. 오른쪽 왼쪽은 다 여기 L, R 써있기 때문에 그냥 빼놔도 되고요. 이런 디테일들. 아, 멋지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뺀 총 7개 파츠가 모두 데미지 파츠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어깨 장갑 들어갑니다. 이쪽이 왼쪽이니까 L, Left, R, Right. 진짜 그냥 이렇게 상처만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뜯어진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넣어주고요. 보셨나요? 이런데도 지금 빨간색, 파란색 막 전선 표시돼 있는 거. 핫토이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쿼터 스케일을 다이캐스트로 만들어면 가동성이나 무게 때문에 이런 포징을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일례로 슈퍼 알로이에서 나온 아이언 패트리어트와 워머신 쿼터 스케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들을 진짜 들지도 못할 만큼 여성분들이 들었으면 팔에 알이 베길 만큼의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거의 스탠딩 포즈밖에 못하고 기껏해야 손만 움직이는 뭐 경례 자세나 이런 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플라스틱 덩어리로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긴 거 팔에다가 붙여봅니다. 그냥 자석으로 탁 붙어요. 기분 좋은 느낌이 나고 마지막 데미지 파츠 이렇게 바로 붙는데 데미지 파츠 할 때는 이 하얀색 요거 여기 끼워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빠져요. 우와. 빠지면 마크 42에 삼각형에 아크리에이터에서 이걸로 이제 바꿔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 껴주면 뭔가 망가진 듯한 느낌의 마크 42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얼굴 바꿨나요? 아, 얼굴을 마지막에 안 바꿨구나. 마스크만 갈아 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아, 나 지금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픈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토니 스타크 얼굴이 된 걸 꽂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느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쿼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얘들 잠깐 내려놓고. 아, 이거 안 보여드렸다, 이거. 이거 제가 스티커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마크 42가 많이 당하기도 하고 좀 불안전한 기체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따랐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가지고 배에 탔었죠. 충전하는 그 느낌을 실제로 충전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슴팍에 연결을 시켰던 실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꽂는 느낌은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볼 까요, 요거까지? 진짜 딱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전지가동선이 이때 필요합니다. 이거를 전시할 때 배터리 팩을 든 채로 전시를 오래 시켰었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오! 부러진 거 아닙니다. 보류관절이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시. 요런 느낌. 아주 좋아요. 디럭스 버전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 버전과 디럭스 버전은 요 녀석 차이예요. 겐트리 머신에 스탠드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들어있고요. 전선들도 막 나오고요. 쿼터에 스탠드까지 나오게 됩니다. 쿼터 일반 버전은요. 요거 싹 없고 기본 스탠드에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쉬워요. 그냥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꽂아주면 되어 있고 아크리액터 그 느낌 바닥이고 여기도 아이언맨 3 불이 다 들어오는데 이게 최대 단점은요. 이게 만약에 이제 불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뜯어서 여기에 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불을 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불은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옵니다. 불 켰다, 불 껐다, 불 켰다, 불 껐다, 불 켰다, 껐다, 켰다, 껐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꽂아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다 꽂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 이제 선이 8개가 들었어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연결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꽂을 수 있게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럼 그 구멍에 예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와, 베이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진짜 있어 보이죠? 라이트 킬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뜯어야 돼요. 아래쪽 스위치를 눌러줘야만 된다라는 거. 얘를 여기 이제 세워야 됩니다. 얘를 여기 세우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안 썼었거든요. 리뷰를 위해서 과감하게 뜯겠습니다. 쿨가이! 여기 이렇게 씌워주고. 아, 잠깐만, 이게 화면에 잘릴 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해놓고. 와, 거의 커트라인이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만 더. 와. 자, 엄청난 높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베이스까지 들어가면 거의 65cm? 이렇게 되면 사실 둘 공간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앉혀놓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쓰기도 하고 여기에 땅치기 자세를 한다든가 꽤나 있더라고요. Come on. I'm scared of you. 얘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아, 뭐가 또 떨어졌어. 아래쪽 여기가 떨어졌는데 뚜껑 닫았습니다요. 마크 45 쿼터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 그냥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열립니다. 뚜껑 열리는 게 아니고 다 열립니다. 해치 오픈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안쪽 아래쪽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요.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얘는 안 열리는데 얘는 왜 뜯어내고 있냐. 얘를 뜯어야 불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단이에요, 불이. 가운데는 오프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향하면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돕니다. 똑같나요? 아, 이게 지금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녀석을 떼주고요. 원래 아크 원자로를 꽂아주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소. 여기에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1과 2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1, 요게 2. 1, 2. 이렇게 하면 광량이 좀 작고 이렇게 하면 광량이 더 커집니다. 아크 원자로에 몰빵하는 거고요. 스위치를 반대로 옮겨주면 요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고 요런 부분들 사이사이에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블루라이트 보이시나요? 요런데? 불 끄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크 원자로에만 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머지의 불을 분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광량이 좀 작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에 허벅지도 열립니다. 요런 느낌으로 아래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빼주면 불이 바 아하 멋있게 들어오죠. 여기도 들어 옵니다. 아우, 요런 게 제 맛이에요. 요런 게 재미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도 열립니다. 종아리도 네 군데가 무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자, 뜯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쪽도 열리나? 와, 씨, 안쪽도 열렸어. 야, 나 이거 모르고 있었어. 맞아, 맞아. 이렇게 네 군데가 해서 여덟 군데. 그러면은 위에 것까지 하면 총 12군데가 다리에 열리고요. 여기에도 불이 그럼 들어와야 되겠죠. 아, 지금 흥분했습니다. 흥분된 상태예요. 여기서 불을 살짝 열고 라이트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아, 이거 지금 불 끄고 보면은 작살납니다. 포징 이런 것도 뭐 필요 없어요. 절대로 지금 포징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체에만 12군데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크 리액터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런 느낌의 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마크 42고요. 여기서 마지막 여기 헤드까지 불착 밝혀주면 와, 요런 느낌의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렇게 조금 불빛을 어둡게 해서 보여드리면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카메라에 실물을 못 담는 게 한입니다. 부스터가 나오는 느낌을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등 쪽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푸른빛의 향연입니다. 불 끄고 보니까 훨씬 멋있죠? 이런 간지 인정해줘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다 같이. 플랩에 에어브레이커까지 완전하게 다 펼친 모습을. 실제로 지금 리뷰하면서 다시 만지니까 저도 재밌고 보시는 분들도 진짜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석을 맞이해서 최애하는 아이언맨 마크 42 쿼터 스케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포징이 필요 없는 불빛 하나로, 이 크기 하나로만 압도하는 최고의 아이언맨 피규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쿼터 스케일의 마크 3도 출시가 되고 마크 2도 이제 코미콘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쿼터 스케일의 아이언맨이 마크 45, 43, 42 그리고 이제 32까지 하면은 벌써 쿼터 스케일이 5개나 출시가 되는 거예요. 마크 42를 기점으로 마크 43과 45도 조만간 기회 될 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훈TV 1차 시청능력평가의 당첨자는 해설과 함께 다음 주에 발표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세요.
아이언맨의 전매특허인 땅치기 포즈 한번 해봤는데요. 예, 망했습니다. 나름 열심히는 해봤는데 이게 구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슈퍼 히어로 랜딩입니다.